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지난번에 제가 중국제 스마트폰용 망원렌즈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. 그 망원렌즈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 범위인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나이콘 카메라를 한번 그 비교 대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카메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렌즈의 범위가 18mm에서 300mm까지 가는 건데요. 이거는 그 제가 나이콘 정품으로 한 100만 원 가량 주고 산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이것이 최대로 이제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보이고, 물론 카메라 그 렌즈의 선명도라든지 이런 거는 그좀 비교가 좀안 되겠죠? 근데 이제 이거는 전문적인 그 카메라용이고, 그다음에 이제 그 스마트폰용으로 싸게 나온 거기 때문에 좀 비교하는데 여러 가지로 제약사항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나름대로 그냥 보시라고 제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그 나이콘 카메라 렌즈고요. 지금 또 이제 그 오른쪽으로 중앙으로 보이는 것이 중국입니다. 폰에 지금 달려 있는 것이죠. 네,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 폰 카메라는 줌을 전혀 안 쓰고 그냥 0으로 놓은 상태고요. 지금 그 망원경은 지금은 그 8배, 줌 8배로 놓고 찍는 중입니다. 지금 가운데가 지금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는 카메라에 줌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동그랗게 보이는데요. 이것을 약간 이제 카메라를 줌을 주면 이제 이렇게 가깝게 보이게 되는데요. 지금 현재는 폰 카메라에 2.0 두배그 보게 되는 거고요. 조금 이렇게 동그란 걸안 보이게 하려면 이 정도 이렇게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가 1.9배예요. 폰 카메라에 1.9배 줌을 준 거고요. 아파트가 보이고 있죠? 지금 아까 맨 처음 보여드린 그 화면에서 이제 다리 위에 멀리 보이던 아파트, 그 아파트입니다.
지산이라고 하는 동네에 아파트를 처음에 보여드렸어요. 그 아파트에 지산이라고 하는 동네에 아파트인데, 아파트 밑에 보시면 글씨가 보이죠, 그죠? 간판이. 자, 간판이 글씨가 구별될 정도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. 구미농협이라고 나오고 있죠. 아파트 밑에 조그만 마을이 있다 그랬어요, 그죠? 그 마을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. 마을에 사람 가는 것까지 보이고 있네요. 그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분향이라고 하는 글자까지 보이고 있죠, 그죠? 자, 이 정도의 줌렌즈 성능입니다.